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주식대학교 김승훈이에요.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주로 역사 컨텐츠를 다루고, 그리고 제가 가끔씩, 이제 원래 스포츠 기자 활동했었으니까, 가끔씩 스포츠 관련 토크 내용 올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그리고 이제, 제 뭐, 운동 컨텐츠 겸, 제또 취미로 하는 그, 뭐냐, 펌프 동영상? 그게 지금 제 GTTV 유튜브 채널 동영상 이 컨텐츠 흐름에 추가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저는 그 이외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상품 리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은 여러 가지 시그니처 채널이에요. 여러 가지를 다루는 시그니처 채널인데, 사실 이제 그 시그니처 채널에서도 중심이 되는 거는 뭐 역사와 스포츠와 뭐 리듬게임. 뭐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. 뭐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뭐 교육과 운동과 게임과 무슨 뭐 왕치와 소세가 개미하다 아니고, 하여간 이세 컨텐츠를 약간 이 삼각편대로 삼각동맥을 맺어가지고 제이 채널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, 근데 사실 물론 제 유튜브 채널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고요. 제가 뭐 어떤 BJ분들처럼 뭐막 자극적인 것만 올려가지고 막그 동영상들이 모두 다 노란 딱지가 돼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런 채널은 아니거든요. 저는 굉장히 건전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아무리 건전한 교육 컨텐츠라고 해도 노란 딱지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요, 진짜 막 그래, 이제 뭐 예를 들게요. 예를 들어서 뭐 미지수님처럼 뭐 수학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다는 거야. 수학과 관련된 컨텐츠는 뭐 자극적인 게 걸릴 게 없어요. 수학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게 걸릴 게 없어. 근데 뭐 이제 뭐 국어, 문학, 뭐 문학과 관련된 컨텐츠, 또 도서와 관련된 컨텐츠, 이 책과 관련된 컨텐츠 하면요, 자극적인 거 걸려요. 분명히 이게 소설에 야설 있거든요. 야설 같은 거 소개를 하면 그런 거 노란 딱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연령 제한 걸리고 그렇게 걸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잔혹한 이야기들이 나오죠. 그래서 문학도 힘들죠. 역사나 시사 쪽도요,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거나, 좀, 이게 정말 좀 폭력적인 이 컨텐츠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제가 지난밤에 썼던 그, 이제 일본의 전범행위에 관해서 이 컨텐츠를 올렸는데, 네, 노란 딱지가 그, 제가 중간에 일본의 그 시저우 학살 사진을 잠깐 몇 초, 한 1분 정도 공개했었나? 근데 그것 때문에 노란 딱지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을 뺄 수가 없었어요. 사실 그 부분을 빼면 노란 딱지는 풀리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을 빼서 다시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요. 그 부분을 떼서 다시 편집할 시간이 없고요. 그리고 그전까지 작업했던 게 아까워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대로 놔두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여기서 더 뭔가 양보를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더 이상은 양보를 할수 없어요. 그렇고, 그 펌프 동영상 같은 경우도요, 정말 극소수의 오리지널 채널의 곡들을 빼면요, 케이팝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그 뭐냐 우리나라 그 뭐냐 음반 기획사들이 다 이제 수익을 갖고 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업로드는 할수 있지만,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의 위반, 그러니까 유튜브의 저작권 가이드 위반은 아니에요. 다만 이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정말 극 일부의 오리지널 곡들을 제외하면요,
요즘은 다 저작권 주장을 해요. 그 오리지널 채널에 이제 그 음원을 공급을 하는 그 이제 각종 이제 요즘 리듬 게임 특화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.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저작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리듬 게임 음원으로도 이 수익 얻어가기가 힘들게 됐어요. 조회수는 많이 나와요. 그렇고 그래서 역사 컨텐츠, 노란 딱지 나오면 수익 안 나오죠. 그리고 스포츠.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, 사실 스포츠 컨텐츠로 그 조회수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, 경기 하이라이트예요. 근데 그 경기 영상이에요. 경기 영상을 올리면 되긴 하는데, 문제는 이 경기 영상은요, 제가 뭐 경기장에서 뭐 촬영이 허가된 데서 제가 직접 영상을 송출을 하는 거는, 제가 직접 영상을 녹화하는 거는, 이거는 제 저작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, 근데 촬영이 아주 금지된 건 아니잖아요. 그 경기장은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촬영한 거는 제가 올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맨날 경기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. 맨날 경기장은 갈순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는요,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. 그거는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다 올리거든. 그 이제 저작권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경기 하이라이트를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보면요,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코멘트밖에 못 남겨요. 근데 그것도 참, 이 경우에, 제가 경우에 따라서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남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기사 작성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한쪽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몰라, 그, 제가 계속 동영상을 녹화해서 보내주면 그 편집자가, 전담 편집자가 있으면, 어떻게 뭐 빨리빨리 그냥 그, 이래가지고 뭐 올리면 되긴 하겠는데, 제가 편집자에게 페이를 줄 돈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거고요. 네. 그렇게 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,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, 이제 한번, 원래 그 유튜브, 아프리카 TV의 구독 서비스처럼 유튜브에도 그 VIP 멤버십이 있어요. 멤버십 서비스가 있는데, 이 멤버십 서비스를 하면요,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그 크리에이터에게 후원을 하면서,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별풍선,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나 유튜브의 슈퍼챗처럼 그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고 그 정기적인 후원이에요. 아프리카 TV의 구독이 있죠. 아프리카 TV에 이런 그 정기 구독료를 내는,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멤버십 구독료가 있어요. 이런 것처럼 일정 기간, 그러니까 그 꾸준히 일정 금액을 이제 뭐 소액이든 뭐 거액이든 뭐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후원을 하는 시스템이 이제 생겼잖아요. 파비들도 하더라고. 파비들도 유튜브에서 하길래. 그리고 이게 조건이 있어요. 자격 조건이. 원래는, 원칙적으로는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 이상이어야지 이 멤버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아프리카 TV는 제한이 없어요. 옛날에 아프리카 TV는 초창기에는 100위 이상부터만 가능했었는데, 이제 1위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, 구독자 3만 명 이상이 돼야지 이 멤버십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예외가 있어요. 유튜브에서 이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조금 이제 게임 크리에이터 쪽에 이제 시청 연령대가 대체로 낮은 편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게임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그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 이 멤버십을 받을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게임 크리에이터임을 그 결정할 수 있는
그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채널에서 차지하는 그 동영상 비중이 이제 게임 동영상이 일정 개수 이상이 되면 아마 그 인정을 하나, 게임 동영상이 한뭐 일정 개수든지 일정 비율이든지 뭐 상당한 비율을 차지를 하면 이제 인정이 되나 봐요.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그 원래는 이 이제 그래요. 그뭐이 역사적 지식이라든지 생활 지식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기본으로 시작을 했던 채널이지만 제가 워낙에 이게 그 펌프 동영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텝을 밟는 법을 뭐 알려주는 식의 약간 시범 영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영상이죠. 네, 어쨌든 그래서 게임 카테고리의 영상이 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는 멤버십을 열 수가 있게 됐어요. 멤버십을 열 수가 있게 됐는데 아직 제가 망설이고 있었던 이유는 과연 이 멤버십을 열었을 경우 이 정기적으로 고정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을까?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지금 당장은 뭐가 딱히 없거든요. 뭐 제가 뭐다 뭐냐 다른 BJ분들처럼 그렇게 뭐냐 열혈 팬 정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혈 팬 정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이제 뭔가 혜택을 줄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뭐 유튜버들 보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이게 최초 공개라는 게 있어요. 최초 공개는 동영상을 보면서 채팅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 최초 공개와는 다르게 이 멤버십 구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. 그 우선 공개 혜택이 있고 그 아니면 뭐 이제 그 멤버십 구독자들한테 조금 뭐 특별한 혜택을 더 준다는 거죠. 그 제가 뭐 오프라인으로 뭐 세미나를 들으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 전시회를 간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미리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죠. 미리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될지 뭐 만약에 뭐 만나게 되면 뭐 입장권은 오는 사람들이 개별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. 제가 괜히 입장권 구매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안 오면 제 돈만 날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그런 멤버십 분들이 뭐 전시회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사전 등록을 하든지 뭐 현장 구매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셔서 일단은 와서 저를 만나야죠. 와서 저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제 밥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뭐 커피라도 한잔뭐 사드린다든가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. 뭐 일단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아직 이제 멤버십을 안 열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 그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좀 관련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껏 열심히 공들여서 해놨는데 이게 그 노란 딱지가 나오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. 노란 딱지가 나와가지고 그 수익이 안 나는 동영상이 있어요. 이거요. 이게 그 쉬저우 학살 동영상 그 사진이 중간에 그 들어가 있는 그거여가지고 그거여가지고 수익이 안 나거든요. 물론 광고 수익은 일절 안 들어와요. 광고 수익은 일절 안 들어오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조회하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를 스킵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. 근데 제 구독자들 중에서
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지금 잠깐 이걸로 열어서 볼게요.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. 채널 분석. 수익.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이, 잠깐만, 이거 설정. 그 잠재고객 일단은 제 채널은 남자가 93%가 보고요. 그래도 여자 시청자 많이 늘었어요. 7%예요. 여자 시청자들이 많이 봐요, 이제 제 채널을. 여자 시청자들이 7%고 그 뭐냐 제 채널은 그만 18세에서 24세까지 그런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보는 이 비중이 42.1%고 만 25세에서 34세까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보는 이쪽이 46.3%로 제일 많아요.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10.8%. 이 10.8%가 과연 저한테 이 그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. 장담은 못해요. 저는 항상 장담은 못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있을 텐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는 그 수익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일단은 CPM 상위는 당연히 대한민국이고. 뭐냐. 여기선 못 보나 보네요? 왜냐면, 유튜브 프리미엄. 이게 기타 유튜브 기능인가? 잠재고개? 어쨌든. 어쨌든 그 광고 유형 건너뛸 수 있는 게 62.3%. 그 이제 범퍼 광고가 있어요. 그 범퍼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고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가 있어요. 그막 5초, 6초 정도 하고 광고 후에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이런 아,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. 범퍼 광고인가, 그게? 어쨌든. 하여간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광고 수익이 나는데요.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요. 저는 이제, 무엇이냐. 저는 이제 그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만큼 사실 이 멤버십을 시작하기에 조금 좀 애매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들에 비해서는 사실 완전히 그 뭐냐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보잖아요.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볼게요. 내 채널이 거의 좀그 아재 채널이에요. 아재 채널이라서 만 13세에서 17세까지는 로그인을 안 하고 봐요. 0%예요. 여기 보세요. 만 13세에서 17세까지는 로그인을 안 하나 봐. 그래가지고,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는, 뭐, 좀 그래요. 이제 요즘 로그인을 안 하나 봐요. 최근 들어서. 약간 로그인들을 안 하고 보길래,
그러면 이제 어린 시청자들을 잡기에는 조금 어렵겠구나 하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. 자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냥 아예 이제 20대, 30대들을 위한 컨텐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. 20대와 30대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많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, 솔직히 요즘 20대 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멤버십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후원료를 주기엔 사실 어려운 편이에요. 근데 제가 아까 보여줬듯이, 잠재고객에서 보여줬듯이, 30대 후반, 40대 초반의 그 시청 연령대가 의외로 꽤 돼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저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올 수가 있을 것인가? 사실 유튜브 채널 수익이 많이 나오려면요, 시청 연령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20대, 30대, 40대, 50대, 그러니까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생산인구가 제 채널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저는 수익이 많아져요. 이분들을 사실 이제 좀 타겟으로 가는 건데,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만간 제가 멤버십을 열 거예요. 멤버십을 열고, 이제 멤버십이 등급별로, 그러니까 정기 후원료가 얼마씩이냐에 따라서 그 등급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,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, 사실 그거에 따라서 좀 혜택은 조금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상세 혜택은,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멤버십 가입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아마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건 대놓고 알려드리긴,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만간 유튜브에서 멤버십 서비스를 열 거라는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. 네.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무조건 그 가입이라는 버튼을, 그러니까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, 이거를 굳이 또 누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독 중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태TV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거예요. 구독하고 계시는 거고, 그건 구독을 하시면 되고, 이제 좀 정기적으로 저한테 좀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, 네,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, 좀 그런 형편이 아니다,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구독을 한 상태에서 제 동영상들을 열심히 반복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